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우파 유튜브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죠. 자, 뭐 다른 것들 필요 없어요. 집중해서 할건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를 영상으로도 많이 보지만 아무래도 정치 유튜버나 우파 유튜버 혹은 이런 정보를 찾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영상보다는 소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아는 방법도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갖추는데 크게 돈이 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게 마이크 이게 한 요즘 6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요거보다 더싼 것도 있고 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요거 6만 원 정도고 여기에 이걸 케이블로 해서 스마트폰에 꽂아서 직접 녹음을 해도 되고 아니면 카메라에 꽂아서 녹음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보면 내용 그다음에 이걸 청취하는 사람들의 그 듣고 싶어하는 얘기와 맞는지 그다음에 소리의 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동차에서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 이동할 때, 그러니까 편하게 들을 때 주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 있잖아요. 자막 달아야 돼, 뭘 편집을 해야 돼, 예쁘게 썸네일을 꾸며야 돼. 물론 그걸 하면 잘 되겠죠. 근데 유튜브가 지금은 이제 뭐랄까, 약간 과도기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형식적인 면,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썸네일이 예쁘고, 썸네일이 예뻐봤자 한번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봐요. 계속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계속 듣기 위해서 그게 어떤 장점이 그러니까 그게 뭐 뭔가 내가 듣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썸네일을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뭔가를 하더라도 그걸 딱 눌렀어. 근데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혹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과 다르면 혹은 음질이 굉장히 안 좋으면 사실 뭐 그걸 한번 누르긴 누르겠지만 안 보겠죠. 그러니까 썸네일이나 뭐 밑에 자막도 요즘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유튜버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보는 그 기기는 한 75에서 80% 이상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여기서 이렇게 눈 빠지게 밑에 글을 보는 자막을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듣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컨텐츠가 내용 위주, 듣는 위주라면 더더욱 이 자막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썸네일 작업 안 해도 되고 자막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음질을 조금 좋게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 그리고 그 마이크의 음질이 최대한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정도로 잘 들어가게. 그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낮게. 그러니까 톤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장시간 듣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톤을 살짝 낮추게 낮추는 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목에서 얘기를 하면 음이 좀 높아지고 저도 뭐 그런 건 전혀 몰라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해보면 목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흥분할 때는 약간 좀 피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그건 좀 저도 듣기가 거북해져요. 그래서 약간 차분하게 그다음 배에서 공기로 밀어낸다라는 식으로 배에 약간 힘을 주고 그 소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조금 더 밑으로 명치 정도까지 내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조금 하면 밀어 올리는 듯한 뭐랄까 목소리를 하면 약간 톤이 낮아지면 장시간 들어도 크게 피곤하거나 좀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내용, 그다음에 컨텐츠의 내용이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걸 그냥 듣는 사람들이 편하게 죄송합니다. 장시간 들을 수 있게 집중하자. 그다음에 마이크 정도. 요거 6, 7만 원만 해도 끝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우파 유튜버를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갖췄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카메라는 있긴 하지만 카메라가 이게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스마트폰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죠. 컨텐츠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간단해요. 요즘에는 우파 성향의 컨텐츠, 굳이 우파 사이트가 아니라도 우파 성향의 컨텐츠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컨텐츠는 늘렸어요. 특히 이게 뭐 이를테면 MLB 파크, DC 인사이드에는 충분,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MLB 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저쪽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실제 현실에서 느끼는 그걸 바탕으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바로 딱 입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전과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뭔가 진실을 좀 깨닫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 주로 그런 걸 써도 돼요. 예전에 그 윽투브님이 하셨던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커뮤니티 눈팅 아니면 따르륵 이런 사이트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중도적인 사이트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컨텐츠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다가 내가 좌파 사이트의
이런 거 뭐냐면 이슈가 되는 것들만 쭉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 민주당 지도부 30% 할당제, 이건 지금 좌파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눌러서 민주당 지도부 여성 30% 할당제 포기 가닥. 야, 대단하다. 본인들이 이거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말이 바뀌네요. 자, 좌파들이 이런 거예요 라고 그냥 내용을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살을 좀 더 떼겠죠. 조금 더 길게 하려면 뭐 어떤 식으로 밑밥을 좀 깔고, 그 다음에 근데 그 핵심 내용, 자, 기사가 올라온 핵심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모순적인 것들 혹은 비판해야 될 것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댓글 보면 야, 결국은 얘들도 이렇구나. 야, 정의당의 반응이 궁금하다. 굳이 저럴 필요가 있냐. 야, 이제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봐요,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선거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작 얘들도 이렇게 되잖아요 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그냥 영상 끝, 매점은 끝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영상들 보면 뭐 이것도 역시 자파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 궁금하다라면서 굳이 모두가 집을 가질 필요가 없다. 결국은 모두가 집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니까 현재 상태에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는 정책이 더 성공한 정책이 아니냐라고 자파 사이트에서 얘기를 하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럼 우리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아예 집을 가지는 걸 우리는 포기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가 세금이 부족하니까 그 세금을 충당하는 정도로 부동산을 이렇게 양극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좌파 사이트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좌파면 이게 진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여기에 살을 뜯대는 거야. 탁탁탁탁. 아주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역시나 MLB파크에 올라온 집값은 14.2% 오른 게 맞습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사를 냈어요.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가격 52%나 올랐다는 어떤 보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국가 승인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정부 17년 5월부터 20년 5월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입니다. 전체 주택은 11.5%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통계는 매매된 아파트 가격만의 통계로 전체 주택가격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게 맞냐?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댓글은 이렇습니다. 아, 국민은 개돼지다. 네, 그 다음에 친여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는데 저건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문더. 그 다음에 무슨 개인 뉴스도 아니고 국토부가 저런 얘기를. 아, 공시가격 오른 폭의 반도 안 오른 거라고? 푸하하, 장난하나?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의 위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좌파 사이트에서도. 개돼지도 자기한테 좋은 거 나쁜 거는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적을 하면 되잖아요. 자, 가격 변동률은 14.2%. 아, 그러면 문재인 임기 초에 한 5억 하던 게 지금 14.2%만 올랐나? 라고 물어보면 아니잖아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것. 이렇게 좌파 돌멩이만 던지던 80년대 운동권들이 주축이 된 이 정부와 그 정부의 중요한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부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심지어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모른 척하고 있다, 오판하고 있다, 현실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비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다들 동의하겠죠. 뭐 이거 거짓말이 아니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결국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 뽑자면, 뭐 이것저것 다 빼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성실함이에요. 부지런함.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직업든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삶에서 그냥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주고 한번 빵 모아서 뭔가 팍 터트린다. 자, 그렇게 해서는 터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계속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구독 누르고 조회하고 보고 뭐 서로 뭐 라이브 하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라이브를 했는데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누적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추천해서 띄워주고, 여러분들이 매일 영상을 한 개 두 개 이상씩만 올리면 그분들의 추천 영상 중에서 한 개 이상으로 계속 뜨겠죠. 그게 계속 지속되고 그게 조금 더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그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그런 성향의 컨텐츠를 찾는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그런 것들이 퍼져가는 것들이 누적이 되고, 물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의 구독자는 계속 일정 이상 퍼센티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누적이 되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뭐 10명이 구독을 하면 8명은 해지를 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구독자가 5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되면 하루에 구독자 증가하는 게막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한 100명, 200명이 구독을 누르면 한 80명, 한 150명은 해지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익 남은 한 50%, 60 정도가 구독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구독 해지를 왜 눌렀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그 다음에 올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다듬을 수 있는 건 다듬고 변경시킬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변경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그런 걸 어느 정도 적응하면 아, 유튜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뭐 아니 내가 충분히 직접 돈을 후원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면 계좌를 걸고 그 다음에 슈퍼챗을 받는 그런 식의 노력을 하든지 아무래도 우파 정치 유튜버는 수익 인정이 나도 나중에 노딱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직접 저는 충분히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당하게 계좌를 걸고 열심히 영상 찍는데 혹시 후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주고 싶은 사람들은 줄 것이고 안 주고 싶은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뭐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봐도 되고 조금 더 배경을 다듬는다든지 카메라를 바꾼다든지 마이크를 바꾼다든지 어떤 컨텐츠를 찾고 모으고 그걸 전달하는 방식을 좀더 바꾼다든지 계속 변화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 발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계속 지금처럼 예전처럼 예전에서 현재까지 온 것처럼 그냥 계속 가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의 수많은 우파 유튜버들이 나오면 덥겠죠. 그런 것들이 기존에 대한민국이 비정상으로 가던 그 언론, TV, 라디오, 신문을 다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다 일을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버는 그런 컨텐츠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직업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건 내가 일을 하니까 가장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컨텐츠 삼아서 그런 유튜브 채널, 자, 정치 유튜브 채널을 한번 성공시켜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유튜브 채널, 그다음에 내 취미에 대한 컨텐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컨텐츠, 의 유튜브 채널을 각각 열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어가야 되냐? 자, 아무래도 정치가 묻어 있으면 노딱이 많으니까 순수하게 수입이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에서 이제 운영하는 방법은 아니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죠.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3개, 5개, 10개, 자, 이 정도 한 10개 정도까지는 운영 가능해요. 어차피 매일매일 다 올릴 필요는 없어요. 주력으로 매일매일 올리는 거 매일매일 올리고 한뭐 하루 단위로 올리는 거 이틀 단위로 올리는 거 일주일 단위로 올리는 건또 그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제 각각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적지만 한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의 수입이 나오면 그게 뭐 5개, 10개가 되면 네 수입이 안정적으로 많이 네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버는 것에서 유튜브라는 큰 어떤 돈을 벌수 있는 뭔가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파 정치 유튜브를 하는데 우파 정치 유튜브를 해라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사회를 직접적으로 바꾸는데 막큰 역할을 할수 있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우파 정치 유튜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뜻이 맞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봐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튜브에 정착을 하고 그 정착을 한 것들을 바탕으로 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은 영향만 차지하면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유튜브의 이 가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못 느끼는 분들 많겠지만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서 반대편에 있는 기존까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선동했던 TV, 라디오, 신문은 다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걔들 멀지 않아서 이제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걔들은 유튜브에 걔들이 방송 컨텐츠를 막 올리죠. 근데 그래봤자 걔들이 스스로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은 조직을 슬림화해야 되는데 조직을 슬림화하고 뭐 거기에서 나가는 돈들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걔들 자체가 기존에 선동했던 그런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선동하는 애들이 TV, 라디오, 신문이 다 망해버리고 아주 영향력이 감소되고 반면에 우리들이 완전 대세가 돼서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 머리가 아직 굳지 않은 10대, 20대, 30대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우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종하고 돈, 주식, 네, 내 부, 내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그건 그냥 본능이잖아요. 누구나 돈을 벌고 싶은데 다만 대한민국은 선동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를 욕하고 대기업을 욕하고 내가 일을 삼성에 취업하고 싶은데 삼성을 욕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왔던 이유가 선동됐던 거예요.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제 멀지 않아서 광고 떨어진 TV 라디오 신문 다 망해요. 쟤들은 이제 국가의 돈을 바탕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국가의 돈으로 먹고 살면 결국 국가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어영 노조, 어영 언론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더더욱 유튜브에 몰리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으면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각자 우파 유튜버가 하나씩 뭐 3개, 4개, 5개 이상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만 개, 10만 개, 100만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여기서 이렇게 덮어버리면 유튜브에서 좌파 성향을 드러내면 공격하고 우파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서로 막 키워주고 응원해주는 자 이걸 통해서 세상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우파 유튜브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